짤툰의 제작 비하인드를 탈탈 털어주는 레알 짤툰! 짤툰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시리즈가 뭘까요? 바로 짐승 친구들입니다. 소개합니다. 짐승 친구들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짐승 가족들! 오늘은 누구 인생 조질까? 오늘은 누구에게 연매일까? 우리는 우당당 사동지 짐승 가족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짐가네요. 한 분씩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짐승 친구들 작화를 맡고 있는 최수빈입니다. 작화를 맡고 있는 김혜은입니다. 작화 어지를 맡고 있는 최혁준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간에 있는 심장이는 저고요. 심장이 보면은 가장이라고 써있거든요. 짐친을 가장 먼저 시작한 애니메이터가 수빈님이에요. 후덕한 이 곰은 옆에 있는 혁준님.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깜찍이라는 별명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림 보고 닮아서 네. 붙였어요. 아, 찰떡인데? 네. 히피퍼만 땅땅이는 여기 있는 김혜은님. 실제로 성격도 땅땅이랑 비슷한가요? 땅땅이의 좋은 면을 닮았습니다. 땅땅이의 좋은 면이 뭐죠? 옆에서 욕하는. 아니지. 여기 현식이 역할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분은 지금 마감을 항상 독촉하시는 팀장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현식이로 동명이인입니다. 짐승 가족들, 가족같이 정말 끈끈한 사이죠? 그렇죠. 가족 같은 사이 아니에요? 들리는 얘기로는 두 분의 어떤 관계가 심상치 않다. 사실은 제가 이 옆에 있는 최수빈 메인 작가님의 친오빠가 되는데요. 오.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갈구는 거예요. 이따위 일할 거야?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좀 더 뭐라 하는 거죠. 업무의 내리갈굼이라고 봐야죠. 제가 이제 좀 대본으로 아 이거 이렇게 해도 구현을 해주시네 하고 탁 해버리면 이제 이쪽에서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타오본 분량이어가지고 주시는 대로 했을 뿐인데 점점 과해지다가 그 끝의 정점이 짐벤져스였죠. 17분을 주셨는데 네 기한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는 점. 집에 못 갔어요. 작가님은 탈퇴하신 걸로. 손목이. 저는 탈모가 왔습니다. 저는 거북목이 왔습니다.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질병들인데 제가 걸어왔던 길을 이제 따라오고 계시다고 생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당이랑 이제 현식이는 이제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잖아요. 땅땅이랑 세대갈도 이런 스토리가 있는지 정해놓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땅땅이 같은 경우는 약간 어느 정도 생각해 둔 건 있어요. 땅땅이가 아직 아빠가 안 나왔거든요. 원작에서도 아빠가 안 나오고 되게 지금 리액션이 좀 자기적인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두 가지예요. 오 재밌겠다. 오 이걸 우리가 그려야 되네. 땅땅이 아버지를 바탕으로 한 어떤 가슴 아픈 스토리를 좀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세대갈은 사실 진짜 아무 생각 없어요 아직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약간 기억 상실 테마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대갈이 사실은 엄청난 존재였던 거죠. 어딘가에. 잠깐만 아이디어 그만 주세요. 저희가 그려야 되잖아요. 엄청난 존재면은 약간 새 왕국의 약간 왕자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화려한 그 화려한 왕국의 모습과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 딱 그려야겠네. 그리고 이제 비둘기 왕국과 독수리 왕국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1에서부터 10까지 다 관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재량에 맡겨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요? 짐벤져스의 토대가 되는 에피소드가 이제 실험지인데 그 다음 편이 이별편이었을 거예요. 다신 돌아오지 마라 이 악마 같은 짐승 새끼들아! 히하! 저희가 그걸 그리다가 이거 이웃집 남자가 영식이면은 재밌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둘이서 그림 그리다 말고 스크립트를 막 쓰면서 영식이가 사실 옆에 살고 있었고 이제 짐친 애들이 이걸 알게 돼가지고 약간 짐친 애들이 찌찌를 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으로 저희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죠. 갑자기 장문에 뭐가 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전 날로 먹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짐벤져스의 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데스노트 판에서 피아노를 치는 세대가를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만 쳐이 찌발라나! 응? 피아노를 치는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엄청 많이 그려야 된다 싶어가지고 60장 정도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 한 2, 3초 나오는 부분에서. 근데 이거 반응 되게 좋았어요. 그 데스노트의 수많은 연출 중에서
그 세대갈 피아노 치는 장면 킬링 포인트라고 킬링 포인트 킬링 포인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짐승 친구들 애들이 초반 도입부에 이제 널브러져 있는 장면이 있어요. 춤장이가 이제 침대를 타고 올라간다던가 짐친 애들이 야동을 본다던가. 그 유수민이 야동 봤잖아요. 그 허벅지에 좋구만 좋아. 그거는 땀이에요. 땀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그냥 땀이 정확히 허벅지에 딱 이 부위에 딱 이렇게 땀이에요. 땀입니다. 밧줄 이런 거 등장하면 복잡하게 잘못 보시더라고요. 아 그거는 작가님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크고요. 저는 그런 밧줄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 가니까 제가 밧줄을 이렇게 말고 그냥 평범하게 묶죠 이러니까 왜요? 막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인이 더 원하시는 것 같던데? 길들여졌어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가족 앞에서 그려도 이제 부끄럽지가 않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레알짤툰 제작 비하인드 짐승 친구들 편을 뭐 만나봤는데요. 소감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댓글이 아닌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돼서 아주 재밌었고요. 구독자분들 댓글 보면서 약간 다시 힘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많은 응원 계속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리겠습니다. 짐승 친구들 화이팅! 화이팅! 오늘 퇴근 몇 시 하시나요? 칼퇴해야죠. 마감 아니에요?